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이죠.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뭐죠? 뭐지? 오늘 오랜만에 설렁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종로에 이문 설렁탕을 갈까 하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진짜 요즘 물가 진짜 무섭네. 그래서 명동에 되게 맛있는데 가격도 착하고 김치도 넘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고 있어. 짜잔. 명동 얼마 만에 나온 거지? 1년? 1년? 아 뭐 별로 안 됐네. 많이 죽었잖아 옛날보다. 죽고 살고를 떠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명동은 너무 관광객 주로 영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 안 오게 돼. 솔직히 그치. 식당을 굳이 명동으로 오게 되지도 않게 되고. 그렇지. 서울 사람인데도 잘 안 오게 되고. 진짜 아무리 온다 해도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아 이쪽에 오니까 조금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여기가 메인 거리가 됐어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판다. 그렇지. 이따가 다 먹어. 이런 데 오면은 아. 길거리 음식 먹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지. 막상 오니까 또 너무 좋다. 이 골목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끝에. 아 여기 가격. 괜찮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자, 일단 소금 간 안 해도 돼. 소금? 약간 간은 다 됐는데 맛있어. 됐어? 됐어. 면이 그득 들어있네요. 어 맛있다. 어 맛있네. 색깔이 진해서 맛있어 보이네. 어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어 맛있다. 깍두기는 설렁탕 먹을 때 두 개 정도 국물에 빠뜨려가지고 먹어야 돼. 어. 아니 이 감칠맛 장난 아닌데? 아, 어, 밥 무조건 말아야 돼. 딱 감기 기운 있었는데 그냥 이거 한 숟가락 먹고 딱 떨어져.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겠다. 여기 못 찾겠다. 김치. 배추김치 깍두기랑 같은 레시피야. 이건 약간 달달한 느낌이네. 근데 맛있어. 이거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어. 근데 깍두기 신맛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 뭐 술 먹고 와도 해장이 잘 되겠는데요? 이 집이 또 그런 집 중에 하나는 깍두기 먹으려고 와서 설렁탕 먹어야 되는 집. 어, 그렇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 적당히 꼬릿한 육향이 좀 있어. 꼬릿꼬릿한 그게 있는데 고소한 꼬릿탕. 원래는 육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주 깔끔한 거 좋아해서 잘 없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문하고 좀 비슷한 거. 근데 이문보다는 싸져. 근데 고기는 이문이 더 많이 줘. 나 거기가 비싼 게 고기를 많이 주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착한 거지. 요새 설렁탕 다 14,000원인데 11,000원은 그러니까. 이제는 11,000원이 가성비 있는 겁니다. 이 깍두기 좀 더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뭐지? 김치는 따로 안 파시나 보네. 뭐 판매합니다 이런 거 안 써 있는데. 나 이 깍두기만 있으면 그냥 맨밥에 물 말아서 이런 일주일 동안 밥 먹을 수 있어. 그냥 달달하면서 약간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 특이랑 보통이랑 양의 차이가 아니라 고기 양의 차이예요. 맞아요. 고기가 조금 더 많아. 아니 몇 번을 리필해서 먹는 거야? 너무 약간 가득 찼었는데 밥은 없는데 그냥 깍두기만 먹네. 계속 뚝배기!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김치는 안 팔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 너무 맛있다, 여기. 그리고 가격이 괜찮아. 아직은 11,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 그 특을 시켜도 13,000원이잖아. 뭐 특 이런 거는 17,000원에서 20,000원까지 파는데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면 가격도 착하지만 되게 맛있어. 자, 그러면은 길거리 음식도 한번 먹어보죠.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먹을래? 5,000원. 하나. 이거 비싸다. 먹어, 하나. 와, 이거 5,000원이라서 좀 고민했거든. 비싼 것 같아서. 근데 길거리 음식 중에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가지고 큰맘 먹고 샀어. 한번 먹어보고. 이러니?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한 입만. 맛있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 3,000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명동이잖아, 명동. 명동의 물가를 다시는 깨보지 마라. 근데 맛있다. 핫도그인가? 핫도그. 5,000원? 핫도그. 5,000원은? 치즈구이 너무 비싸게 나네. 와! 뭐야? 기둘기. 아, 나 이거 먹자. 오뎅을 먹자. 매운 오뎅. 그래요, 그러면은. 1,000원. 뭐, 3,000원이에요? 캡 없는 건 2,000원. 비싸다. 무슨 닭 봤나? 빨간 캡은 3,000원, 요거. 캡 없는 게 뭐야? 그냥 이렇게 얇은 거. 한번 먹어봐요. 추울 때 먹으면 맛있지. 뒤에 가서 맵다. 아, 진짜 좀. 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다리를. 아이고. 됐어.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고는 했는데 못 먹겠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자, 크로와상이 어딨어? 여기 붕어빵이 아니라 크로와상이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안에 팥입니다. 팥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코 먹어볼래? 카스타드나 초코. 요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 사장님이 여기 가수시네. 네, 4,0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 오셨어? 초코맛. 초코. 하신잖아요, 초코. 빠락빠락빠락. 맛있네, 크로와상. 진짜 쫀득쫀득하다. 쫀득쫀득하고 괜찮네요. 진짜고 맛있어, 여기. 코넉소서?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바로 주실까요? 네. 네, 바로. 오랜만이다, 이 옥조선은.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얼마인데? 4,500원?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버터구이 되네. 버터 어디 갔어? 버터가 없어? 그냥 옥수수. 그냥 구웠어. 버터는 맛은 안 나는데. 진짜 이거는 길에서 5만원은 그냥 쓸 수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아요. 여기서 배 채우려고 하면 10만원 들어, 둘이. 여기는 찹쌀붕어빵. 따샤는 또 뭐야? 이거 먹으면 따샤 막 이런 거 아니야? 샤가 이제 새우거든? 특이한데? 아, 꼬치다. 아, 꼬치 저렇게. 근데 가격이 안 써있는데도 돼. 가격이 얼마인지 안 써있어? 이상하네. 아, 10,000원. 10피스 10,000원. 10개 10,000원. 가리비 치즈구이. 와, 이렇게 단품으로. 이거 뭐야, 퀄리티가 왜 이래. 다섯 피스 10,000원이네요. 와, 대박이다. 여기 부산 어묵, 여기로가 아니면 아까 거기로. 아니, 그냥 요. 여기에서 먹어? 아까 거기 너무 멀어. 그렇지. 아, 한번 먹어봐요. 아까 버렸으니까 다른 집 거. 빨간 오뎅도 있네. 빨간 오뎅도 있어. 근데 여기가 거기보다 오뎅이 작지 않아? 똑같은 일이야, 이거는. 맛은 어때? 먹어봐봐. 맛 똑같아?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빨간 것도 하나 먹을까? 어, 빨간 것도 하나 먹어. 아. 아. 오뎅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맛있어. 역시 겨울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빨간 오뎅 먹어봐.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맛있다. 여기가 더 맛있지. 개육수지.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지? 맛있다. 그치? 어. 왜? 꿀이 되게 많아. 여기 길거리 음식점 중에서 유일하게 줄이 진짜 긴 집이 여기였어. 진짜? 너무 맛있게 어. 하고 싸고. 여기서 2,000원이면 싸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가 돈이 없지. 자, 이제 명동교자 여기도 되게 유명한데 가격이 올랐네. 이제 칼국수 11,000원이네. 아이고. 만원 이하는 없어. 네, 마지막으로 충무김밥 빌려가지고. 너무 비싸 여기 충무김밥. 충무김밥이 근데 11,000원인 건 좀 충격적이다. 내가 소울푸드라서 오늘 사긴 사는데 아 사면서도 그렇지, 그렇지. 3,500원일 때 알게 돼가지고 5,000원일 때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렇지. 이제 11,000원이네. 아, 재밌게 또 명동에서 하루 보냈습니다. 약간 옛날처럼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보기는 좋은 것 같아. 성탕 흔들어 먹으러 왔다가 지금 길에서 얼마를 썼는지. 네, 이렇게 명동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명동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렇지.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되게 상권이 진짜 힘들었었잖아. 근데 보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비상을 합시다. 대한민국. 그러면은 안녕. 영차. 와, 이렇게 또 싸게 파는 데가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저 골목은 마법의 골목이야? 성당길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은 피곤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모아서 이렇게 이런 데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음식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좋은 취지에서.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눈팅이. 우리는 이런 데서 먹으면 되고 그렇지. 이제 저분들은 저 골목 안에서 드시는 거야. 아, 그래. 농담. 세계 처음이었어. 따뜻하네. 그래? 응? 맛있는데? 응. 그냥 붕어빵 맛이야. 괜찮아. 괜찮은데? 1,000원에 세 개면 진짜 너무 감사한 가격이죠.